사랑 땅콩이 친구들, 오늘은 사과를 든 백설공주를 만들어 볼 거야. 옛날에 성에 사는 아주 마음씨가 나쁜 왕비가 백설공주 외모에 질투를 느끼고 일곱 난장이가 사는 마을로 보내버렸어. 하지만 백설공주는 오손도손 일곱 난장이들과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왕비가 아직도 화가 안 풀려서 독이 든 사과를 마을로 배달시켰어. 그 사실을 모르는 백설공주는 사과를 들고 기분이 아주 좋아 보여. 그때 한입 아삭 하고 베어물더니 핑 하고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어. 일곱 난장이들이 다가와서 깨워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 과연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서 백설공주를 깨울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이랑 백설공주를 예쁘게 접어서 재밌는 이야기들을 같이 만들어보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 백설공주를 담는 준비물은 얼굴 2분의 1 크기 살색깔 색종이 한 잔, 몸통 살색깔 색종이 한 잔, 머리카락 검정색 색종이 한 잔, 리본 4분의 1 크기 빨간색 색종이 한 잔, 티셔츠 파란색 색종이 한 잔, 치마 노란색 색종이 한 잔, 옷컬러 5분의 1 크기 하얀색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면돼. 첫 번째 백설공주 얼굴. 2분의 1 살색깔 색종이를 반으로 접고
번째 백설공주 호.
조각들이 완성됐어요. 그럼 이제 조립을 해봐야겠죠. 머리와 얼굴을 먼저 이렇게 쏙 집어넣어서 붙여볼게요. 자, 풀과 테이프를 이용해서 다 붙여볼 텐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많이 해봐서 오늘은 제가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특종이를 접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접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 따라올 거라고 믿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접어봤는데 과연 잘 했기를 저는 믿어요. 잘 했을 거예요 아마도. 자, 이렇게 머리를 붙이고 자, 옷도 옷이 있으면 여기 몸을 이렇게 쏙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옷 안에 이렇게 몸을 쏙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뒤에서 쏙 들어가죠. 아주 딱 맞게 몸을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옷은 한 다음 테이프로 고정을 시킬게요. 이렇게 그런 다음 여기 몸통을 벌려보면 또 목을 집어넣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쏙 집어넣으면 또 몸통이 하나가 되죠. 와, 이 부분도 테이프로 좀 더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머리 부분도 몸통과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하얀 색깔 이 부분이 옷 컬러 뒤에요. 이렇게 드레스 뒤에는 이렇게 위로 멋있게 올라오는 컬러가 있죠. 이 컬러를 이렇게 고정시켜볼게요. 이제는 풀을 전체적으로 발라서 이 컬러 부분을 이렇게 머리선 여기 있죠. 머리선까지 딱 붙여주면 오, 후광이 뿜뿜 나는데요. 이렇게 후광이 나는 컬러를 이렇게 붙였고요. 뒤에 보면은 이렇게 허리가 아주 아주 얇아요. 백사공주의 허리가 아주 얇은데 이 부분을 이렇게 딱 이 세모 모양이 딱 맞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삼각형을 가져다 댄 다음 또 튼튼하게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약간의 앞에도 풀을 발라서 치마를 붙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리본, 마지막 리본을 풀을 발라서 자, 머리 중심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백설공주가 완성됐습니다. 근데 허전한 부분이 있죠? 얼굴도 그려줘야 되고 손에 있는 사과를 한번 사과가 없죠? 빨간색 색종이를 조금 잘라서 반으로 접어준 다음 이렇게 하트 모양을 그리듯이 이렇게 잘라주세요. 가위를 이용할 때는 조심조심 이렇게 하트 모양처럼 보이지만 둥글게 끝에는 조금 더 둥글게 해서 펼치면 사과가 완성돼요. 사과를 잡고 팔을 고정시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고정시켜볼게요. 사과를 먼저 붙인 다음 사과를 붙이고 그리고 팔도 끝에를 살짝살짝 발라서 사과를 안고 있게끔 풀로 이렇게 발라주면 돼요. 사과를 든 백설공주를 만들어봤는데 이제 얼굴과 눈, 코, 입을 그려줄 차례죠. 우리 친구들 이제 눈, 코, 입을 그려볼게요. 한국말로는 매직을 이용해서 백설공주의 얼굴을 그려볼게요. 먼저 눈썹 그리고 옆을 쳐다보고 있는 커다란 눈 그리고 웃고 있는 입 이렇게 그려봤어요. 빨간색으로 볼터치를 해볼게요. 볼터치 이렇게 그려봤어요. 친구들 백설공주도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다음 시간에도 즐겁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우리 친구들 백설공주 이야기 만들러 출발!